얘 사이에 분수지의 분모가 35이고 유한소수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다. 그러면 분모가 35니까 얘네들도 분모 35로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? 그럼 얘는 네. 35분의 몇이야? 5분의 1은? 7. 7. 7분의 35분의 얘는 몇이야? 25. 25. 그럼 요 사이에는 분모는 다 35라고 치고, 응? 분자는 7에서부터 25 사이에 있는 애들이 들어오면 되겠네요. 그럼 7에서 분모가 지금 5 곱하기 7이 35잖아요. 25.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아, 수는 7보다는 크고 25보다는 작은 수가 온다고, 네. 분자가. 그죠? 근데 분모가 5 곱하기 7이니까 유한소수로 달리면 7이 없어져야 되네? 그럼 요 사이에 있는 7의 배수면 되겠어요. 그죠? 요 사이에 7의 배수가 뭐뭐 있어요? 14, 21. 14, 21. 끝. 아, 네. 그럼 이 7의 14, 얘는 3, 7의 34, 21. 그래서 20. 7 이렇게 하나씩 합본시켜서 얘는 5분의 2, 3분의, 뭐, 5분의 3, 0.36.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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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35분의, 그러니까, 그래서 5분의 2와 5분의 3이 네. 보수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아니면 35분의 21, 35분의 14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약분이 된다.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. 네. 네.